3개 라인을 입력 다 하고 나니까 전표 번호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부여가 되었습니다. 1번이라는 번호가. 프로그램은 이렇게 인식한답니다.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지는 순간 고기까지를, 그럼 요 문제에서는 요 위에 있는 3개 라인이다, 그지? 요 3개 라인을 하나의 전표로, 즉 하나의 회계 처리로 인식을 해버린답니다. 그래서 요세개 라인에 대해서 동일한 전표 번호가 딱 부여가 되고, 그 다음 라인에 무언가를 내용 입력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 전표 번호가 부여된다 이겁니다. 몇 번이겠습니까? 이제 1번이 세개 라인에 부여됐으니까 그 다음 라인부터는 2번이라는 번호가 부여될 거다 이겁니다. 언제까지? 그 다음부터 입력하는 것의 내용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데까지, 그 때까지 2번이라는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입력할 때 엔터 키와 스페이스 바 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 기능 설명해 볼게요.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전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. 나중에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교재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됐습니다. 자, 엔터키는요, 어떤 기능이냐면, 그 오른쪽 칸으로, 그러니까 그 다음 칸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기능이 있답니다. 다만, 이동할 때 어떻게?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면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. 자, 해볼게요. 자, 엔터키 치면 이제 그 다음 칸인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거고, 커서가. 자,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될까요? 그 바로 위 라인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인 차변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입력돼가지고 복사돼서 입력되면서 커서는 그 다음 칸인 오른쪽 칸으로 이동할 거다 이겁니다. 자, 여기서. 자, 커서 여기서 놔두고 이제 하나, 둘, 셋 보니까 그죠? 차변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가지고 입력되면서 커서는 그 다음 칸인 요 오른쪽으로 딱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. 여기서 다시 엔터키를 치면 어떤 내용이 입력되겠습니까? 그 바로 위에 입력되어 있는 보통예금이라는 요 계좌감액이 입력되고 나서 그 다음 칸, 오른쪽으로 이동될 거다 이겁니다. 됐죠?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. 자, 여기서는 거래처를 안 해서는 엔터키 치니까 그 바로 위에 뭐 아무것도 입력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공란으로 딱 금액 란이 채워지면서 오른쪽 칸으로 이동되더라. 됐죠? 엔터키 많이 사용할 거고요. 자, 내가 굳이 복사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복사되어 왔다. 뭐 그러면 지워야 될거 아닙니까? 그죠? 지우는 기능은 스페이스 바 키입니다. 스페이스 바키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지워집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엔터키 치면서 그 오른쪽 카드로 넘어가고 필요없는 내용이 복사되면은 스페이스 바 눌러서 지우면 된다. 그렇게 많이 엔터키, 스페이스 바키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이다. 자, 그리고 복사하지 않고 바로 오른쪽 칸으로 이동하려면 어떤 키 누르면 되겠습니까? 방향 키지 뭐. 여러분 좌판에 있는 오른쪽 방향 키 있지, 그지? 그거 클릭하면 복사되지 않고 오른쪽 칸으로 이동될 겁니다. 왼쪽 칸으로 복사하지 않고 이동한다? 왼쪽 방향 키지 뭐. 그죠? 됐습니다. 그래서 방향 키도 가끔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키인 엔터키, 스페이스바 키, 방향 버튼 키, 그거 설명드렸죠.